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를 가져오는 과정, 그리고 소를 또 잡는 과정, 그리고 또 각을 뜨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다 태울 때까지, 그리고 피를, 내 대신 피를 흘렸구나 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과정, 그리고 온전히 다 태움을 태워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잘못된 또 생활 습관이나 그렇게 해서 살아왔을지라도 그러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적어도 1000년 이상 수백 년을 그렇게 해왔고, 물론 지금은 성막도 없고 또 성전도 없어졌지만은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랜 세월 동안 터득해서 결국 참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는 그런 책.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서 오늘 하는 토라 포션의 명칭은 바이크라. 바이크라라는 말은 And he called. 그리고 그가 불렀더라. 이 말씀이. 성막에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가 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 영광이 거기 안에 계시니까 감히 모세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렇게 하면서 예, 부르신 거예요. 사실 레위기서를 읽으면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잘안 읽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이름을 레위기.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자세한 내용들 이런 의미로 레위기 이렇게 했고, 또 랍비들이 짓는 이름은 레위들의 임무, 이렇게 그러한 의미의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름도 보면은 이게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이나 이렇게 읽고 제사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책인가 그렇게 해서 소홀히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는 여호와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뭘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할 때는 심판자,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 오경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나올 때 또는 제사 드릴 때 모두가 다 여호와, 이제 이 주석서의 랍비들은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네 글자 이름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드리도록. 자비하는 이걸 받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 예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오프링이라고 번역을 한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까이 오는 그런 말이에요. Coming near. 참 의미가 좀 다르지요. 우리는 예물 그러면 뭔가 잘 준비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높은 분에게 드리는 어떤 이런 거.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려거든, 이런 말이죠. 가까이. 또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오. 그래서 예물을 가져온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래서
그 의미로 이제 의역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오늘 말 읽은 말씀들 중에서 찬양하게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미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스라엘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으로부터서 찬양을 받으시려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답게 만드셔야 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레위기를 주시면서 레위기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모습처럼 거룩하게 된 모습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그것도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시는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그 예물이 소의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면은 여기서 번제로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의미인데 엘리베이션 오프링 올라가는 그런 제물 어떻게 올리느냐 다 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가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의 제물 그래서 번제 그래서 번제가 모든 제사의 어떤 그 반복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것은 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제사는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는 아니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도 보면 자원해서 내가 가령 뭐 고의적이거나 또는 잘못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안 오고 그것이 나중에 생각이 나서 아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제 용서도 여기서 죄 용서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잘못했다고 고하기도 하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흠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신다 하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라. 그래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두 손으로 이렇게 단수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두 손으로 이렇게 안수를 했다고 그래요. 이 랍비 얘기 들으면. 그래서 안수를 한단 말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소에다가 전갈시켜가지고 소가 받아서 대신 그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림과 동시에 소에 있는 그 깨끗함, 소는 지금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그것이 나에게로 이렇게 오도록 안수한다는 의미가 내 것을 이렇게 보내고 또 그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전함이 내게 오도록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고 또 깨끗함이 내게로 들어오도록 이번 여기 이 제사는 그렇게 모세 오경에서 내가 잘못했지만은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들 죄로서 정죄가 된 것은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데 정죄되지 않는 그러한 죄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렇게 드리라 그럼 불로 완전히 태운다고 해서 화제 그리고 이것을 소를 지금 가지고 그 앞에 오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보니까 소를 자기 소를 가져와야 돼 그냥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디 시장에 가서 하나 보고 적당하게 사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갈릴리에서
이런 번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럼 갈릴리에서부터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는 도중에도 상처나면 안 될 것이고, 상처나면 가서 다시 가서 끌고 와야 될 것이고, 또 와서 안수한 다음에 잡는 것도 이것도 본인이 또 잡아요. 본인이 잡는데, 그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한 번씩 하고 나면은, 이게 그냥 죄질 생각이 다 도망간다. 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도 껍질을 벗겼는데요. 뭐, 조그마한 거, 손에 있는 거, 그거 뭐, 개구리 껍질 벗긴다든지, 뱀 껍질 벗기는 그런 거야, 뭐. 하지만, 소나 양이나 그런 껍질 벗기려면, 그 다리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체 하려면, 그 오직 하겠어요, 그게. 그리고 또 각을 뜬다고 그랬어요, 또. 뼈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놓고. 그 일을 다 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돈 많은 사람이, 아, 예를 들어서, 아,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신람 얘기로는 제사,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렐러티브하다. 상대적이다 말이지.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그 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재산 많은 사람이 그냥 없는 척하고 그냥 소나 이제 양이나 요렇게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하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아,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이 소를 끌고 와서 거기까지 와서 잡고 이걸 하려니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지만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그리고 이런 제사를 왜 그렇게 했을까? 랍비들 생각에는 이 세상 모든 부족들이 다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보면은. 종교 그룹들, 뭐 어디든지 가보면 다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해놓으면은 그냥 또 다른 데 휩쓸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조금 전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해서 드려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은 랍비 얘기로는 내가 명한 것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이 동물 태운 냄새 그거 하나님이 그 동물 그렇게 죽이고 냄새 맡고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그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 죽는 그 양 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자세, 내가 명한 대로 제대로 드렸구나, 참 기쁘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보니 기쁘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뭘 드리고 그 소도 드리고 또는 뭐 사람도 드리고 다 이렇게 드리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제사 드릴 규례를 정확하게 어떤 때 드리고 어떤 때 드리고 적어도 한 일곱 가지 것들을 드릴 때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또 그런 자세로 나오고 또 하나님은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그렇게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려면은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한 것을 훈련하고 발전시키도록 지금 회막문 앞에서 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제사 명칭을 드렸지만 그렇게 한 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끌려가서 이제 이런 것을 안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허든 식대로 그냥 금방 다 변질해가지고 그거 나물 해도 그거 좀 꾸짖고 그래도 몰래 가서 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 거라고. 물론 그렇게 엄격하게 해도 결국 떠나가는 일들도 발생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아주 놀라운 그래서 소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를 가져오는 과정, 그리고 소를 또 잡는 과정, 그리고 또 각을 뜨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다 태울 때까지, 그리고 피를 내 대신 피를 흘렸구나 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과정, 그리고 온전히 다 태움을 태워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잘못된 또 생활 습관이나 그렇게 해서 살아왔을지라도 그러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적어도 천년 이상 수백 년을 그렇게 해왔고, 물론 지금은 성막도 없고 또 성전도 없어졌지만은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랜 세월 동안 터득해서 결국 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는 그런 책.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재정 상태나 신분 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소를 가지고 올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양이나 또 염소로 해라. 또 그것도 안 되면은 14절에 그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소나 양도 못하면은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해라. 그리고 그것은 뭐 칼이나 이런 것으로 쓰지 말고 손으로 목을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피는 다 제단 곁에 흘리고, 모이주머니. 모이주머니는 모이는 이게 불결한 것도 먹고 소화 안 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떼서 따로 제거하라. 동쪽 제단에 버리라. 분명하지 않은 것들. 또 모이를 주워 먹으면서 새는 어느 뭐 경계선이 없으니까 내 비둘기지만은 나무 집 것도 가서 훔쳐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몰래 먹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모이 주머니에 그런 것도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떼서 이렇게 버리라. 그리고 날개 자리에서 몸을 조금 찢어라. 그리고는 그대로 다 드려라. 그래서 새는 날개와 이런 것을 다 더러운 것만 이렇게 제하고 이렇게 다 드려라. 왜 이제 랍비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날개까지 다 드리라고 했을까? 몸만 드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냥 날개 털을 다 뽑아버리고 그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 가지고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그게 그 참 체면이 안 서겠냐. 그냥 그 어려운 사람이 가져온 걸 그렇게 드러내지 말고 그대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 소 가져왔다고 더 향기롭게 받았다. 뭐 소 또 양 가져왔다고 내가 더 크게 향기롭게 받았다. 그런 거 없다. 드리는 분이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여기에 집비둘기 가져왔어도 새끼 가져왔어도 하나님이 똑같이 향기롭게 보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